굉장히 바쁘실 텐데. 네. 아유, 박서준 씨 감사합니다. 네. 바쁘실 텐데 이렇게 많이 모이셔서 감사드리고, 저희들끼리는 되게 소박하게 늘 하던 대로 재밌는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봐주시는지 좀 긴장이 되네요. 재밌게 봐주시고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감독님 감사합니다. 다음으로 우리 조광진 작가님도 모여주신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이태원 클라스 극본을 쓴 조광진이라고 합니다. 1년 넘게 준비 많이 했는데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어서 박서준 씨부터 차례로 배역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. 아, 네. 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이태원 클라스에서 박세로이라는 역할로 다시 드라마에서 인사드리게 된 박서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이태원 클라스에서 조이서 역할을 맡게 된 김다미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이태원 클라스에서 요식업계의 큰손 장대희 부장님을 맡은 유재명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오수아 역할을 맡은 권나라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우리 광진 작가님, 배우분들의 싱크로율, 예, 만족도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어요. 저는 120%예요. 120% 만족하고 있습니다. 영상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, 제가 어떤 씬을 썼어요. 근데 그 씬들을 이렇게 영상을 보면은, 아까 제가 처음에 이 글을 쓸 때는 제가 제일 잘, 이 캐릭터에 대해서 제일 잘 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배우분들이 그 배역에 대해서 계속 저보다 더 치열하게 생각하시고 이걸 해석하시고 구현하시는데 그걸 보는데 제가 원래 눈물 흘리는 신이 아닌데 제가 보다가 울었어요. 그거 보고 그 보면서 아, 120%다 이건. 네. 너무 만족합니다.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누구의 싱크로율이 최고인 것 같은지 한 번 혹시 꼽아주실 수 있으신가요? 꼽아야 돼요? 실례가 안 된다면 네. 저는 세로이요. 아, 네. 네. 우리 박세로이의 장면에 왠지 눈물을 흘리신 것 같습니다. 느낌이. 50분의 첫 방송될 이태원 클라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이상으로 제작 발표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는 박지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조심히 돌아가세요.